먼저 열 번째 아시아 스틸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아시아 스틸 포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한국과 아시아와 그리고 글로벌 철강 산업이 직면한 도전은 지난 10년 전에 아시아 스틸 포럼이 창설되었을 때와는 사실상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철강 산업의 성장이 주요한 도전이었다면 이제는 또 새로운 도전, 즉 친환경화 그리고 수요 정책, 공급 과잉 또 디지털라이제이션이다라는 그런 도전에 직면하여 이제는 철강 산업이 지속 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철강 산업의 생산, 수요, 그리고 교역 패턴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스틸 포럼의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구가 있습니다. Coming together is a beginning. Keeping together is progress. Working together is success. 지난 10년간 아시아 스틸 포럼은 아시아 철강 업계와 또 관계자분들의 Coming together, Keeping together는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철강 포럼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이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이제는 워킹 투게더의 역할도 이제 수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한국 철강협회는 아시아 그리고 글로벌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모든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